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네, 제가 도착한 이곳은 아주 특별한 분이 거주를 하고 계신 곳이에요. 올라간다. 뭔가? 네, 여러분, 이곳은 제가 프로마술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저의 선생님이자 멘토, 그리고 네, 현직 마술사 겸 마법사 최현희 마법사님입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JJTV 구독 플리즈. 네, 여러분, 호그와트를 졸업하신 마법사 최현우님입니다. 이야, 안녕하십니까, 마법사 최현우입니다. 아, 이렇게 또 JJ 채널에서 또 함께 해주시네요. 사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전화를 한번 드렸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약속을 했던 게 100만 유튜버가 되면 같이 콘텐츠를 촬영을 하기로. 맞아요. 제가 구독자 100만을 돌파하면 어떻게 협업해서 콘텐츠 작업 가능할지. 아유, 그럼 100만이면 진짜 해볼만 하겠다.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며칠 전에 갑자기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콘텐츠를 같이 촬영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선생님, 그 혹시 그 12월 8일부터 1월 6일까지 하는 2018 최연호의 매직 콘서트 더블에이 홍보하려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갑자기 해주신 거 아니죠? 아니, 그 우리금융 와트홀에서 하는 거? 아니, 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때가 그런 거 아니고, 저는 우리 JJ가 또 예전에 또 제 손길을 거쳐갔던 제자로서 잘 되게 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저희 선생님은요, 제가 선생님을 정말 오래 봤지만, 제자를 이용해서 본인의 공연에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써먹고 이용하실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올림픽 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 가는 거. 말해, 1월 6일까지. 네, 그래서 선생님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사실, 나는 이제 마술사다 보니까, 네, 좀 신기한 물건 많이 사요. SNS상에서나 뭐 신기한 거나, 이렇게. 마술사라고 그런 다 좋은 물건 사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진짜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물건도 있고, 어떤 거는 진짜 최악의 물건도 있고. 네, 제가 잘 알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재훈이랑 함께, 우리 제이제와 함께 뭔가 그런 걸 리뷰를, 진짜 광고 협찬이 딴 거 하나도 없이 내 돈 주고 산 것 중에 정말 좋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추천해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이제 같이. 자, 그럼 지금부터 제이제이의 리얼리 뷰, 최현우 마법사님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샅샅이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선생님, 여기가 어떤 공간이죠? 아, 여기에는 이제 제 작업실. 서재도 쭉쭉 있고, 마술에 관련된 자료들. 와, 책 엄청 많네요, 선생님. 아, 뭐 그냥 뭐 적당히 읽습니다, 적당히. 아, 신기한 물건들이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이리저리 막 많은데, 보통 이제 이런 거 옵티컬 일루전 중에 하나라고 해서, 네,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네, 보면 이게 사람 형상이에요. 아, 여기 뭐라고. 네, 맞아. 이런 것도 진짜 참 재밌어요, 이렇게. 이런 거. 오. 이래서 내가 결혼 못했어. 아, 여기도 근데 가격이요, 여러분. 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싸지 않아요. 맨날 이런 거더라, 맨날. 펀샵 알죠, 펀샵. 네. 펀샵 이런 데서 이렇게 이런 거. 아우, 많이 움직이네. 네, 많이 움직이는. 아무 의미도 없어. 근데 이런 거 사. 그리고 이런 거 사서 마술에 좀 응용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하는 거죠. 어? 잠깐만, 이거 여러분 보세요. 뭐야, 이거. 아, 붙은 거였어? 네, 붙은 거. 네, 착시 현상이죠. 근데 이런 것도 파는 거예요, 근데? 파는 거예요. 심지어 미지예요, 미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유리병 안에 큐브가 들어갔잖아요. 네, 딱딱한 유리병.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제조를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뭐 생각들. 레고에서 특별하게 마술 세트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레고 프렌즈에서. 네, 스누피 이런 것도 얼마나 귀여워요. 마술 한정. 이게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카드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죠. 착시현상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빨간색이, 네, 이걸 통과하는 거죠. 얼핏 보면 통과하기 힘들거든요. 네. 오! 이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래서 내가 결혼 못했어. 렌터링 박스라고, 네, 이거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파니까 많은 분들이 뭐 신혼부부들 많이 사요. 뭐 누구야? 하트? 뭐 이렇게. 근데 그걸 저는 보고, 아, 마술에 써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샀죠. 이
이 집에 누군가를 데려와서 네. 써먹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아니 처음이에요 이거. 아 제가 처음이에요? 네 본인 처음인 거예요. 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결혼 못한다. 광고 보시고 좀 구매를 하신 제품들이 뭐가 있을지. SNS 광고를 보고 내가 산 것 중에 내가 진짜 강추하는 것이 이거 손 마사지. 저는 손이 진짜 많이 뭉쳐요. 왜냐면 맨날 컴퓨터 작업도 많고 뭐 카드도 만지고 이거 진짜 많은데 그냥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파워놓은 다음에 그냥 남자면 여자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남자하고 모두 제일 센 거 앞에 하고 15분 동안 미치는 겁니다. 이거 안에서 그냥 미친 듯이 압을 해줘요. 이거 진짜 수지침처럼. 아니, SNS도 보고 사셨다니까 제가 한번 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 진짜 좋아요. 자 그래서 파워 누르고 맨 3단계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가만히 하다 보면은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눌러 진짜 좋아요 이거. 이거 그 뭐라 그럴까? 수지침. 혈압? 맞아.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수지침처럼 이렇게 손바닥에 이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격도 싸. 얼마인데요? 나 쿠팡에서 한 75,000원인가? 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죠. 네. 한 이 정도만 됐어도 보면은 손 보면 아마 수지침처럼 한번 효과 있을 거예요. 한번 빼볼래? 계속 아직 안 놔줘요.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서 수지침이 좀 뒤로 보면 네 장난 아니죠. 와 저는 이게 좋은 제품만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로. 네. 네네 협찬 아니죠 선생님? 진짜 협찬 아니에요 진짜로. 이건 제가 돈 썼어요. 내가 나중에 뭐 문제되면 제가 쿠팡에서 산 거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이것도 좋아요. 요거는 아 컵홀더. 네 컵홀더인데 이게 이 동상에 슬픈 전설이 있어요. 네, 제가 컴퓨터를 한번 버린 적이 있어요. 제가 콜라를 좋아하는데 네. 콜라를 툭 쳐갖고 와 아 노트북에다가요? 이거 한 4,000원? 얼마 안, 제 경우 가격이 조금 인터넷별로 좀 다르던데 네. 이거 되게 싸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꼽아놓고 그냥 여기다 꽂으면 안전! 이건 뭐예요? 아 이거요 제가 웬만해서는 물건을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물건 실패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뭐냐 SNS에서 이게 아무데서나 의자로 앉을 수 있다고 되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연을 많이 다니고 뭐 행사 같은 데서 이제 의자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휴대용으로 이렇게 펴서 이렇게 딱 하면은 SNS에서 광고가 되더라고요. 아무데나 편하게 앉을 수 있다. 특히 뭐 캐시어 분들 뭐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나 사야겠다. 쌌거든요. 네. 아,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아 휴대용 의자. 휴대용 의자인데. 아 나도 집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이게 진짜로 이게 맞죠? 네. 너무. 그 이게 진짜 거의 외발 타기 수준이에요. 거의 이게 외발 타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 너무 편하게 있지 못해요. 저 진짜 SNS 광고 보고 웬만해서 이제 실패 안 하거든요. 저 웬만해 잘 버르고. 진짜 너무한 게 아니에요. 저 한 번만. 아니 한번 앉아보세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그냥 넘어질 거예요. 잘못하면. 저도 사실 리뷰를 하려고 얘를 사와줄게. 잠깐 샀던 것 같기도 한데 집에 있는 거 조심해야 돼. 네. 앉아볼게요. 네.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서 아 이게 계속 이게 여기 힘이 계속 들어가요. 운동이 되고 이 중심을 잡고 가만히 편하게 잠깐만. 아 2018 최현우의 매직 콘서트 더 브레인. 와. 네 이번에는 거실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멀티타운이 좀 긴 모양. 네. 좀 보기 싫은 거. 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근데 저거 괜찮아요. 큐브 모양으로 되어 있어갖고 저거 이제 하나씩 조립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건 TV죠. 아 TV예요? TV. 액자 아니에요 액자? 네 삼성 프레임 TV라고. 네.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아 TV구나 그냥. 네 TV로 나오고. 아트에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정말 재미있어. 제가 허술 내면 아 지인 진짜 미치겠어. 이제 쟤는 내 말을 못하고 조용히 해라. 이렇게 설정 눌러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스피링이 계속 바뀌죠. 네. 요거는 이제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에서 대박이 난 그 그림이기도 해요. 사실은 보시면 이제 끄는 거고 6단계는 그냥 이렇게 켜져 있는 거. 2단계는 깜빡깜빡. 3단계는 이제 천천히 슬로우인데 이게 3단계가 대박인 게 한 번
그 3단계를 그 킨 순간에 내지면 내가 오후 7시에 켜졌다. 그럼 다음날 오후 7시에 조금씩 켜져요. 와... 그 자동으로 몇 시간 뒤면 꺼져. 타이머 기능까지? 네, 타이머 기능까지 있어요. 이거 되게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필립스 거. 네. 필립스 휴라는 그 전구인데요. 아, 휴전구. 네, 휴전구. 혹시. 요건 유명하죠. 왜냐면은. 리뷰한 적 있나요? 리뷰를 한 적이 없는데, 정말 테크 유튜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구가 휴전구. 맞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뭐, 시리, 핸드폰 시리랑도 연결을 해놔갖고, 뭐, 섹시하게 바뀌어달라 그러면 저런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장식이 장식. 그 진짜 그건 아니겠죠. 아, 진짜 그건 아니네. 네네. 장식이죠, 장식. 요거 한번 사봤는데 요거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이거는 립밤이야. 아. 근데 이렇게 말해. 아, 너무 좋아해요. 이 멀티탭 또 다른 멀티탭이에요. 보시면 이 USB 꽂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꽂을 수 있는 데다가 이거 핸드폰 껴서 충전하고 여기다 그냥 걸쳐놓으면 돼요. 아, 위에 홈이 있어요. 네, 홈이 있어요. 예. 네, 이곳은 주방. 네,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에 또 제 자랑 그림이죠. 여기 정면에서 보면 에이스페이드. 오. 네네. 근데 옆에서 보면 또 그림 바뀝니다. 마술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네네. 그림이 지금 킹스페이드가, 아, 킹클로버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쭉 넘어오시면은 네, 퀸스페이드로 또 바뀝니다. 아, 네, 이거 키네틱 아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 그림을 또 이제 제가 마술사답게 네. 네, 샀습니다. 비싼 건가요? 가격은 좀 있습니다만. 네. 장가를 아직 못 가셨습니다. 아, 네. 이거 좋아. 아, 매직 싹싹이. 이거 알아요? 이거 약간 매직 싹싹이라고.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을까? 이 진짜 특허 낸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접시 중에서 요 접시 어느 접시가 더 짧죠? 지금 저 뒤에 거예요.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마술로 늘릴게요. 뭔가 어머니 보세요. 그렇죠. 자, 이것도 다시 늘릴게요. 뭔가 네. 똑같이 만들었어요. 아,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네. 네. 사실은 이게 착시현상으로 만들어진 접시고요. 요런 것만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아토플레이라는데요. 네. 아토플레이라고 약간 이런 착시현상에 관련된 물건들 파는 곳이죠. 되게 괜찮아요. 재밌어요. 네. 이번에 이제 뭐냐면, 그, 받침대, 이렇게, 냄비. 아, 뜨거운 거. 네네네. 네. 근데 요것도 저는 되게 괜찮은 게, 보통 냄비 받침 때 막 어디 이렇게 잡고 막 눌러붙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게 실리콘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간편하다. 간편하다. 설거지 할 때 특히 네. 냄비 같은 거나 이런 거 접시 가서 살짝 닦을 때 네. 아예 세제를 집어넣어서 누르면은 세제랑 같이 나오는 이런 네, 내용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좀 유용하진 않아요. 눌렀을 때 뭔가 푸슝푸슝 잘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막 잘 나온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SNS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사봤는데 아, 이게 깔끔한 느낌은 없어요. 야, 최현우 마법사님 이렇게 착하십니다. 저 여자분 아이스 한번 했는데 지금. 와인 병 따개. 병 따개요? 네. 이게 와인 그 코르크 마개 따개인데 왜 코르크 마개 따가 실패하는 거 가끔 있어서 미치잖아요. 그렇죠. 네.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으로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네, 자동으로 이제 코르크 마개가 슉 올라오면서 빨려 들어가면서 해준다. 이거 가격도 누구였지? 쿠팡에서 한 2만원인가? 인터넷에서? 네, 인터넷에서. 네. 집에서 네. 이 와인 병따개를 누군가와 함께 사용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장가를 못 갔다. 마법사의 침실. 네. 최근에 네. 산 것 중에 하나가 이거 LG에서 나온 네. 단초점 프로젝트. 네. 좋더라고요. 그냥 요 정도 앞에서 2만 원인 거 다 커버가 됩니다. 맞아. 벽 쪽에 쏴지는 네, 거예요. 벽 쪽에. 천장이 아니고. 네, 벽 쪽에. 그렇게 거리가 짧은데. 네, 그래서 단초점이에요. 좋습니다.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제가 SNS에서 후기 보고 샀는데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이제 아이 엄마들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제 가습기잖아요. 네. 근데 가습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초음파, 가열식, 뭐 기화식, 뭐 복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호한 건 이제 초음파였거든요. 왜냐면 초음파는 이제 바닥이 축축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리창이 이렇게 눅눅해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가열식은 네 세균은 없는데
청소하기도 되게 복잡하고 또 축축해지고 그런데 물에 세균이 있으면 그대로 그 세균이 이제 그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니까 이렇게 스테인리스 통처럼 생겼네. 그래서 이거 그냥 인덕션에 올려놓고 그냥 가열하면 됩니다. 물을 한 바가지. 그리고 물도 많이 들어가요. 역시 건강에 좋은 거를 찾으실 때죠. 얘 그러면 안 됐어. 그래서 이렇게 아 붙이면은 네. 불이 딱 들어오는 네 공중부양 돼 있죠 이게 네. 이렇게 공중부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이거 옛날 합니다 얼굴 네 얼굴 마스크 네 우리 이나영 씨가 선전하는 거 네. 아주 좋아요 제가 강추합니다. 네, 네. 이 뭐냐면 핸드폰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네. 핸드폰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살균 살균 왜 그 얘기 있잖아요 핸드폰이 뭐 화장실 변기보다 더럽다. 정말 물건 많이 사셨습니다. 진짜 물건 많이 샀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 모두 할 수 있으면 좋겠네. 화장실은 요거 포레오 거 양치질 칫솔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은 링 하면 이거 되게 괜찮아요 이거 오래 쓰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화장 이제 화장 지울 때 요거 요것도 좋아요. 화장 지울 때 요거 포레오 같은 포레오 건데요 요것도 네. 그냥 네, 화장 지우는 거 하고 아, 얼굴에다 문질르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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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선생님, 선생님 필터 샤워기 쓰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거 했어요? 리뷰했어요? 아, 저 필터 샤워기 얼마 전에 했는데 저 제품은 아니었어요. 근데 필터 샤워기가 보통 괜찮더라고요, 보통. 일본에서 산 건데 이거 발바닥. 네. 발바닥 그 이렇게 닦을 때 네. 보통 발바닥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닦다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막 팍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발바닥에 이렇게 탁 하고 샤샤샤샤샤샤 아~ 네, 이렇게. 네. 이거 괜찮아요. 저 발바닥 저거 좀 그리고 저 통은 아, 요거. 네. 요거 강추입니다. 이거 바디럽에서 나온 건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물에다가 이게 한번 정화도 하고 향기를 넣어서 네. 이게 목욕할 때 향도 좋고 네.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냄새가 안 배겨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 이거. 저거 뭐 마약 배게 만든 회사 제품. 와. 아 그래요? 네. 아 그 계란. 네. 어 그래. 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리얼 리뷰를 통해서 최현우 마법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기한 물건들 그리고 SNS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신 물건들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네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제자 채널인데 그래도 그렇죠.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뭔가 좀 이런 선물이라도 좀 이렇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선물 뭐 드릴까 고민했지만 하지만 이거 JJ 채널 또 아껴주신 분들 위해서 댓글로 네. 이름과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네. 우리 JJ님이 잘 보셔서 아 이분 좀 괜찮다 뭐 선정을 해주시면 한 8분 정도 저희가 이렇게 모셔갖고 저희 공연에 초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JJ 채널을 아껴주신 분들이라면 뭐 그 정도는 제가 또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선생님 홍보는 안 하시고 선물만 주시는 지금까지 최현우 마법사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